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4차 산업혁명 특집으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주 좋은 이벤트가 열리는 걸 봤어요. 또 제가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내드리려고 행사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좀 앞에 내세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AI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궁금하지 않으나 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너무나도 궁금해. 아니 제가 뭐 컨퍼런스에 가고 싶어서 제가 메일을 드렸겠어요? 아니 뭐 제가 뭐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발표를 듣고 뭐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려고 제가 신청을 했겠습니까? 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니 뭐 제가 뭐 저조하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오라클, SK,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뭐 최신 AI 기술들의 동향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구나 라는 느낌 조금 받겠다고 제가 신청을 했겠습니까? 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직접 여기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감사히도 티켓을 주셨습니다. 학회의 이름은 바로 에이시아 테크 서밋 2019입니다 에이시아 테크 서밋 2019년도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회는 2019년 11월 14일날 시작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AI 데이터와 비즈니스가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진단한다, 그야말로 AI 최전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에 대해서 공유하는 서밋인 거죠. 주요 발표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아테그룹의 연구그룹의 헤드인 샤오웬 혼 연사자님도 오시고요, 아마존의 AWS 솔루션 구조팀, 한국 오라클, 뭐 SK텔레콤, 마이다스 IT,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뭐 인텔리콘, 연세대학교, 네이버에서 AI를 담당하는 팀도 오고요, 카카오에서 AI를 담당하는 자회사 카카오 CIC도 오네요. 행사명 ATS 2019, 주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삶을 바꾼다. 일시는 11월 14일 목요일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장소는 포시즌즈 호텔 광화문역에 있습니다. 지디넷 코리아와 시넷 코리아가 주최 주관하고요,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께도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가서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최사 측으로부터 여러분께 이벤트로 나눠드릴 수 있는 티켓 두 장도 받았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점심 또한 포함되어 있는 티켓입니다. 그 참고로 그 포시즌즈 호텔 별이 5개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티켓을 두 장 나누어 드릴 텐데, 아무래도 평일 목요일 9시부터 치러지는 행사다 보니까 정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께만 티켓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 더욱 좋겠죠. 이 영상의 댓글로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이메일 주소랑 나이, 그리고 어떻게 평일 9시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가 가능하신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 혹은 뭐 공강이다, 혹은 뭐 휴가를 낼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두 명에게 행사 티켓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셔가지고 최신 AI 트렌드도 따라가고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AI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날 추첨으로 애플워치랑 에어팟도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 손목에 그 검정색 이 네모나미가 둘러져 있으면은 애플워치 탄 줄 아세요? 아셨죠? 이외에도 AI와 관련된 더 쉬운 설명의 영상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AI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은 ATS 2019에서 뵙겠습니다.